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 먼저 소개합니다.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부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해서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 시간에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 드루킹은 누구인가, 또 선거관리위원회 김기식 지뢰사 논의,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지선아 사랑해에서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 이것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0945번, 우물정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었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에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죠.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으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조금 전 5시 반인가요?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 했는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습니까? 네네. 아. 자, 일단은 김경수 의원의 김경수 의원은 일단 언론의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김경수 댓글 조작을 하나의 게이트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혼자만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청와대와 집권당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몸통은 따로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네. 압수수색 시 USB를 변기해버려도 뭐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또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의 그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 중에 그 드루킹의 문자 메시지만 공개한다든지, 네. 또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에 김경수 등 여권 주요 관계자가 제외됐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수사의 은폐 정황이 충분히 있다. 예. 또 예전에 뭐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이버 댓글 여러 가지 적폐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상하는 국기문란이다. 그것은 9천 건, 만 건에 불과한 거지만 이거는 수십만 건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한 또 다음을 통한 여론 조작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입장 잘 들었고요. 네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서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평창 올림픽 때 그 이 전직 당원 3명이 정부 비난 댓글을 매크로로 조직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민주당이 사주하고 게다가 검찰 고발도 민주당이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의원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까지 관여돼 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네.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예.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예.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민주권리당원이 네.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해서 예? 그것을 거절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어떤 그 명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 예.
정부 비판 내용이 좀 놓으니까 이 매크로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론 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이 그것인지도 모르고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라든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뭐 20만 건의 어떤 그런 게라든지 또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와 이 고소고발 관계 또 네이버도 처음에는 뭐 전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고소하는 형태로 이루게 되는데요. 예. 결국 민주당이 원래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 했는데 그렇죠. 자기 당원이 한 걸로 나왔죠. 그래서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 이런 거네요. 지금 평창올림픽 정보 비판하는 댓글 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아마 이 드루킹이 원래 이게 주특기니까 대선에도 이걸 이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경검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아, 경검을 못 믿겠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라든지 특검이란 것은 경찰, 검찰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독립성,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인사 독립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관에 넘겨야 제대로 된 그걸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믿지 못하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 한쪽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 전에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세는 저희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맡겨놓으면은, 뭐,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뭐, 드루킹에게 의례적으로 고맙다 답변했고, 문서 파일 한 번도 안 열어봤다. 예, 예. 또 뭐, 문자도 하나도 안 보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예. 이건 서울경찰청장이 현 정부나 청와대 잘 보려고 하는 멘트일 뿐이죠. 뭐, 사정 당국 일부 관계자를 보면은, 압수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경수 씨 활동 내용을 그 김 씨 그런 게 드루킹이 활동 내용을 일방적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 김경수 의원이 먼저 지시를 해도 볼만한 일부 정황이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밝히고 정황을 제대로 밝히려면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결코 어떤 정치적 공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들었던 대선 때도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이다 드루킹이. 네네. 뭐 이런 것들 일단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나온 게 없잖아요. 혹시 자유한국당으로 무슨 조금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네. 엊그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 중에 한 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치해서 본다면은 이런 사례가 지난 대선에 여러 건 있었다. 매크로를 이용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고백한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런 내용을 지난 대선 때까지 확대해서 전체를 보려면은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이걸 예. 밝힐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보니까 네네. 방금 의원님 말씀을 했던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한 거는 네네. 매크로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네티즌들이 개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다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개개인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예, 예. 그런데 매크로 시스템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매크로 시스템을 한번 걸어놓으면은 거기 1초에 몇 개씩 해서 하루는 뭐 수만 건씩 거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댓글에 뭐 어떤 좋아요 요 뭐 어떤 그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게 달리는 것인데요. 그 한 건 개인 한 건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 표현하는 건 그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죠. 이것은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고 조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거는 대규모 공작 조직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거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굉장히 문제다 이거 또 다 법적으로 지금 처벌받고 있고요. 네네. 이거랑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국가기관이 한 거고 이거는 개인이 한 건데 동등한 조건을 볼 수 있나요? 저는 그 유사하고. 네. 그 정도가 훨씬 이번 것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죠? 네. 국정이라든지 군사령부, 뭐 기무사 등 댓글은 대북 심리전 그런 차원에서 수십만 건이 날리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건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뉴스가 네이버 상단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계를 통한 이런 수만 수십만 건의 어떤 이런 매크로를 통한 이런 조작을 통해서 그 뉴스가 네이버 상단에 올라가고 이것이 전 국민의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작 조직,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물론 국가기관이 하는 문제에 어떤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인원을 어떤 국가 인원을 통해서 뭐 일부 조직적으로 동원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것은 기계 프로그램을 통한 것과 인원이 종합적으로 조직된 동원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쳐도 이번 매크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기간만 해도 8년간 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8년간이란 어떤 뜻이죠? 이 드루킹이 예. 그 출판소를 차려서 출판사에 책 한 권 발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1층에서 3층까지 3계층을 써왔고 예. 수십 명씩 거기에 그걸 했다면 예. 이 애들이 어떻게 8년을 견디게 그 임대기간이 8년이니까요. 예. 그런 기간 동안 저희들은 그걸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료도 상당할 텐데 8년 동안. 그래요. 임대료도 상당하고 매크로 운영 비용도 예. 적게는 2천만 원 건당 예. 많게는 1억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누가 될까? 조직적 자금은 누가 됐겠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 된 데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이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 될지 네.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국정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면은 네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 지사에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마 김경수 지사가 원래는 내일 도지사 출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것이 이런 사건으로 통해서 도지사 자격은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닌가. 출마를 강행해도 어떤 노민의 어떤 심판으로 낙선되지 않을까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불출마하는 것이 국회의원직도 뭐, 건지는 거 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거죠? 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경남도당에서 그걸 뭐,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저희 뭐, 중앙당에서는 아직 이런 게 대한 전혀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의원님, 일단 당에서 홍보 본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포탈로 거의 이제 정보를 접하거든요. 종이신문 이런 것보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이 포탈 뉴스의 댓글 문제 비단 이번뿐 아닙니다. 지금 네네. 뭐 의원님이 몸담고 계신 그 소속 정당 여당일 때도 뭐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네네.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네네. 이 포탈 뉴스 댓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규제할 방법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포탈 뉴스 댓글도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좋은 기능의 측면으로서는 토론의 장도 제공하고 또 일부 정보도 뭐 교환하고 민심 흐름도 볼 수 있는 그런 순기능 측면도 있고 또 역기능 측면에서는 여론을 왜곡시키고 또 사회 갈등을 뭐 조장한다든지 또 일부에서는 악성 댓글이라든지 악플로 인해서 자살 등 사회 문제화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포털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매크로 시스템 이런 것도 포털이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면 이게 집착하느냐? 키워드 검색 광고를 뜨도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그 댓글에 뭐 욕설, 인신 공격, 모욕, 비방, 뭐 허위 사실, 난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있는데 이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어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포털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것은 좀 뭔가는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그 미국이나 독일처럼 포털에 이런 걸 못했을 경우, 자정 능력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는 뭐 몇십억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세계 포털에 뭐 한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처럼
우리도 인링크 제도가 아니라 아웃링크 제도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포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든 네이버의 모든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웃링크 제도를 채택하면 네이버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뭐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여론 조작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제가 이미 국회에 이걸 아웃링크 제도로 법제화도 법안도 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예. 예, 이런 차원으로 뭔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인터넷 실명제는 법원에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네. 그래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가장 핫한 코너죠. 최강 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은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백성문 변호사가 나올 차례였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요. 대신에 손정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손 변호사님 처음이죠 여기 방송. 네.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최강변기 코너에서 같이 하고픈 변호사 그 리스트를 적어달라 해서 제가 1순위로 손정희 변호사를 적었습니다만 제작진이 싫어한 모양이에요. 진심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 하여튼 오늘 재밌게 한번 방송해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금도 전화 연결했습니다만 드루킹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핫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제대로 하나 잡았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드루킹 기자님 잘 아시죠? 예, 뭐 저도 잠시 한번 저 스친 인연이 있는 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200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뭐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2009년에 이제 드루킹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활동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파워 블로거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누적 방문객 수가 89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주로 올리는 글은 뭐 주식이라든지 환율 이런 경제 관련 글을 비롯해서 정치 관련 내용도 많이 포함됐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뭐 불교 철학 같은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디 보면은 군데군데는 보면은 이렇게 그 관상이나 손금을 봐준 네.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것으로는 한자가 중국 글자가 아닌 우리나라 글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서 뭐 진실을 뽑아내는 법,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언론을 보고 진실을 찾아내는 법 뭐 이런 글도 좀 황당한 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드루킹 관련 저는 뭐 정책을만 맡겨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팬이 많았다는 게 좀 의아하고 하여튼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드루킹의 존재가 나왔는데 자, 손 변호사님.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게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 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막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민주당 당원인데 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동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댓글을 쓰고 공감수 조작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일단 공직에 있는 분은 아니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 형성을 하는 혐의에 있어서 지금 경찰은 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냐면 업무 방해로 해요. 그러니까 포털
포털이 피해자인 겁니다. 포털의 예.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라는 위법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처럼 만일 대선 전에도 그랬다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도 가능하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직선거법의 요건은 허위 사실을 요구. 조직적인 어떤 허위 사실이라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사실 적시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예.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한 바에서는 뭐 지난 대선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올림픽 부분인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지금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일부분만 분석이 끝났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에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서 수사를 받았고 그게 여론조작이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네. 트릭을 통해서 한 것이다라는 게 수사 과정 중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를 찬양하는 댓글 달았으면 이해를 가는데 비난하는 댓글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한 거고 네. 그런데 자꾸 보니까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발단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괴문서가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그 구글 다큐멘트니까 구글 독스라는 곳에서 검색이 된 문서인데 내용을 보면은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였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달아라. 그러면 젊은 층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뭐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자, 이 드루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수단체에서 보수세력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리고 싶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그래서 알려서 억자는 게 뭔지 네.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예. 것도 없죠. 그런데 떨어지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드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드루킹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일정한 정도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여권 인사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대가를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좀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동기가 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달라고 했던 게 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서. 네. 네. 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 청탁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이게 지금 경찰에서 지금 오늘까지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은 김경수 의원이 인사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김경수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김경수 의원이 읽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나긴 만났습니까? 김 의원하고? 한 차례 이 드루킹이 이 김경수 의원을 찾아가서 그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만난 적은 없는 걸로 봐서 사실 드루킹 혼자서 짝사랑한 게 아닌가 뭐 사실 정치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브로커로 사실 브로커에 더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일단은 김경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경선 전에 뭐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 대화의 소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은 이 인물이 김경수 의원한테 보낸 메시지가 수백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설명은 일방적으로 보낸 상황이 많다. 왜냐하면은 메시지가 가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문자를 받으면 보통은 단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그런 행위들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좀 많은 양의 어떤 정 메시지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한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왜 확인을 안 했는지. 아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받은 핸드폰이 어떤 목적의 핸드폰으로 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기자님 네. 그 드루킹이라고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진보 개혁 세력에서도 약간 이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악명이 좀 높았죠. 예, 그러면은 뭐 김경수 의원을 만나자고 했을 때 보좌관선에서 그러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었죠? 글쎄 이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리려고 했고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그 비슷한 그 상황을 좀 겪긴 했었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와보라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좀 황당무계한 곳이어서 저도 발을 끊었었는데 사실 선거를 전후로 하면은 이 선거 운동 본부라든지 후보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만나서 그 사람하고의 이제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고는 하죠. 척을 질 필요는 없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척을 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소문 회사님 지금 김경수 의원 쪽에서 좀 발끈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나를 일부러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체포되고 수사 시작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에 본인의 어떤 SNS에 뭐를 올렸냐면 배우가 있다. 실제 배우가 밝혀지면 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 뒤에 있는 배우는 누구시냐. 그런 어떤 추정적 어떤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 배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은 그 김경수 의원이 아니냐라는 지금 논리 구조인데 중간에 뭔가가 빠졌죠. 사실 개입하고 지시하고 밀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밝히려면 부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등장해야 되는 건데 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일방적인 메시지를 줬고 또 확인도 안 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추론으로 드는 것이 한 수십 개 단체 뭐 카톡방, 단체 채팅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채팅방에 김경수 의원도 있었다라는 네. 건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이 댓글 조작에 김경수 의원이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찰 설명이라면 좀 나간 거다. 그래서 현재 김경수 의원을 뭐 조사하거나 이러기에는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발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김경수가 배우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마치 김경수가 시킨 것처럼 몰아간 그 보수 언론 여기에 대해서 당 쪽으로 한번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경수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 결과는 사실은 상당히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공작이 될 수도 있고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보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이나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로 지목돼서 그에 대한 의혹을 무수히 생산하다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땐 여러 가지 선거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김경수 의원한테 있는 거죠. 김경수 의원은 나는 배우가 아니고 관계된 적이 없고 이 사람한테 어떤 댓글을 조작하라고 시킨 바도 없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로 인사를 뭐 해주겠다 예. 이런 것도 한 행동이 없는데 마치 보도의 일련의 과정 속에 또는 인터넷 여론 중에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와가면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김경수 의원 이미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기자님 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김경수 의원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피의자도 아니고 용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지금 김경수라는 단어가 언론으로부터 제일 먼저 튀어나왔단 말이죠.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언론사의 이름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선거에도 개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부분은 네. 조금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드루킹이 공개되면서 사실 김경수 의원 금경수란 이름 외에 몇몇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이 같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 딱 김경수 의원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터졌던 건데 사실 김경수 의원은 억울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드루킹을 이렇게 띄워준 게 뭐냐면은 지난 바로 그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드루킹이 썼던 그 비판글을 가장 많이 인용해 줬던 데가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몇몇 언론사들인 거죠. 김경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언론사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띄워놓고 본인들이 지금 김경수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되니까 예? 사실 이래서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드루킹 문제는. 경찰이 어쨌든 드루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드루킹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죠.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보면 김경수 의원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내용도 알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당연히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보낸 네. 메시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김경수 의원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지금 입장을 밝히는데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메시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어떤 대가성이나 댓글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 조사가 예정돼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그럴 만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 그
뭐 앵커님도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사람들이 많이 정보 써는 걸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 중에 우리가 취합할 게 있으면 취합하고 소통할 만한 사람들 소통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차단하기 싫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경찰에서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그 압수수색 결과 내용 중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럼 반드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수사라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김귀식 금감위원장 얘기 한번 해봅시다. 중앙선관위가 그 오늘 오후에 김귀식 금융감독원장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회의가 지금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4시에 열어가지고 6시 무렵에는 결론이 나와서 6시 반 정도에는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 사실 이 문제가 뭐 선관위 그 권한 바뀌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포함해서 권한 범위 아니라면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제 쟁점 사항이 생각보다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선관위원들 9분이 다 나름 또 이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합의를 이루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청와대에서 4가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4가지 중에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게 적법한가? 또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이게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것도 의문이지만 이 3개는 뭐 다른 국회의원들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그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질입니다. 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 기부 또는 보좌직원 퇴직금을 그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법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이미 대법원 판례에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네. 예. 이 말에 보좌진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보답이라든가 퇴직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이제 판례의 그 종전의 선례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는 아마 의견으로 회신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정치 자금에 대한 어떤 소비나 그 적정한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같이 보좌했던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 명목으로 그 정치자금을 쓰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아니냐. 결국은 검찰 수사까지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검찰은 또 다른 결론으로 낼 수 있고요. 또 법원은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 가기도 전에 뭐 누가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선관위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는 건 사실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냥 어떤 그 이 사건 자체를 검찰로 끌고 가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 법정 앞에 세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은데 네. 그게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걸 이제 그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김성태 의원 같은 분도 사실 많죠. 그분 같은 경우 사실 재작년인가요? 그 정치 자금으로 자기 그 범칙금을 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사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청와대에서 선관위 청와대 입장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하고 검찰이 그 수사 대기하고 있고 이러면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되는 의견을 내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야당 입장이잖아요. 글쎄 그럴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다릅니다. 네. 요즘 지금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주로 서울중앙지검에 가게 될 텐데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장 잘 아시다시피 뭐 악어상에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유명한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눈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선관위에서 어떤 해석이 나온다. 해석이 안 나오면 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해석이 나오는 이상 많은 기관들의 그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섣불리 이것을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해외 출장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일부 관광 코스가 있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직원, 뭐 인턴이나 뭐 보좌 직원을 데리고 가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라는 선에서 해석이 무방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가는 문제는 이미 이제 김영란법이 태동한 이상은 그 시행 전에는 불법이냐 위법이냐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도 법률가 시각에서는 사실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기관의 성격, 본인들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어떤 응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15초로 답해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자, 김기식 원장 논란에 지금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글쎄 물러나면 더 대통령한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비슷한 사례 또는 비슷하게 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면 돌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인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